쉬운 이지샷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네. 유로세 류현주 좋아요. 올라갑니다. 높에. 어 지금은 류현진 선수가 지금 선배 이재도 선수 앞에서 점수 4대4 동점. 이정현 그대 문성군이 막하고 있습니다. 물러서면서 미드레인 점퍼 라거나 여지 없습니다. 자 양팀의 1쿼터 KDG와 KCC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라거나의 원에스맵 지금은 네, 이정현도 확인 확실하게 맞았습니다. 예 지금 이정현 선수 아주 급했고요. 네 빼줍니다. 이정현 다운패스 연결 라거나 배웠습니다. 지금도 전상윤 선수와 윌리엄스가 굳이 스위치드 패스 하지 않았어도 됐거든요. 네. 뒤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네. 김상규 빠져나왔습니다. 쏠 수 있는 스트레치한 빅맨 김상규. 지금 경기 초반 승규창 선수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바로 김상규 선수를 교체했는데 교체 카드가 적중했네요. 네. 앞선 경기 이제 승리 이후에 또 김상규 선수 유선세 매치도 볼만할 것 같아요. 이정현 좁은 공간 요리조리 돌아서면서 2점 영리하게 동거합니다. 네, 지금 좀 슛까지 하면은 서비스 선수가 슛을 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거나 그러나 아랑고 다시 않네요. 2점. 지금 오세훈 선수가 완벽하게 눈치를 챘거든요. 네. 벤츠 영업 팬다운 자 긁힙니다. 빠른 트랜지션 이진욱 올라갑니다. 플레이어 이진욱 빠릅니다. 전인조로서는 라거나와 특점을 가져가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좋아요. 확실히 지금 피켄롤 디펜스는 지금 썰린조가 아직 좀 미숙하네요. 네. 반대 길게 그리고 왼쪽 사이드스텝 뺏었습니다. 높게 뛰어옵니다. 따라갑니다. 정현 이정현 선수가 지금 썰린조 선수를 다 보고 지금 높게 뛰어오면서 너무나도 좋은 득점이 나왔어요. 네. 자 KGC는 오늘 이 세컨 찬스를 상대에게 내줘서는 어려운 경기 아니야 KGC 29대19 송교창 원드리블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오세근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또 송교창 선수가 이제 외곽에서 또 공략을 하죠. 네. 자 설린죠. 슛거리가 대체로 짧고요. 이번엔 오세근의 공격 리바운드 올라갑니다. 송교창 이번엔 창현이 방패였습니다. 송창용 트랜지션 득점 실패 다시 송교창! 지금 송창용 선수가 지금 비록 골을 놓쳤지만 네? 지금 다섯 명의 선수가 런을 해주면서 지금 득점 34대21 이번엔 유현준이 칼을 빼냅니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유현준 선수에게 저렇게 슬라이드로 가면서 슛을 찬스를 주면 안 됩니다. 네? 유현준 선수 이제 슛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득점째 뽑아내게 되는 라구나 스크린 유현준 자 어려운 동작 터프샷인데요 빨려듭니다. KCC 선수들이 시간 조절도 그렇고 오늘 경기력이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네. 야투도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안양 KGC입니다. 자 빠르게 트랜지션 블락 피해냅니다. 유현준 선수의 또 멋진 속공 장면이 한 번 나왔네요. 네. 45대23 그 순간 벌려진 격차 여지 없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KCC의 스트라테지가 상당히 훌륭했고요. 네, 네.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라거나에게 공착지는 이정현이었습니다. 갑니다. 자, 많이 역전 벗어났어요. 라거나! 네, 지금도 설리드 선수가 전혀 박스아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교창. 자, 유현준이 반격을 시도합니다. 반격에 성공합니다. 유현준! 이재도 선수가 지금 유현준 선수를 너무 쉽게 보네요. 유현준도 두 자릿수 득점에 안착하겠습니다. 11득점, 6개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자, 떠오른 채 득점! 지금 완벽한 패턴이에요. 자, 패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56대39 상황 속에서 라거나의 득점을 이어지겠습니다. 네, 설린저 선수 저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손가락 3개로 자신의 머리를 3번 튕겨 보였던 설린저였습니다. 도움 수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라거나! 설린저 선수도 자 스위치 시도 송교창 3점 5대 공격을 준비하는 전주 KCC 자 외곽입니다 도로 석자퍼 정창명 스크린 반쪽 이동 자 패스페이크와 아이페이크 이후에 이정현 다시 한번 패스페이크 자 TV 송교창 지금 설린저 선수 높이를 접근 많은 시도합니다 에어사입니다 자 세팅 패스 때 뺏겼어요 KDC 턴오버 얼리 오펜스 준비 오펜스예요 송교창 조회전 패스 역시 유현진 선수는 송교창 선수를 또 찾아주네요 그렇습니다 실했던 트랜지션 이상의 트랜지션은 없습니다 정창영 렉슬 드리블 자, 스피드에 우위가 있습니다 자, 탑에서 밀고 갑니다 오세근 상대 정창영의 득점 점은 상당히 큽니다. 오늘도 팀에서 소금을 담당하는 정창영의 페이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근 선수의 포스터비 이정현 부딪힙니다. 이정현 에워싸였습니다. 김상규 거쳐 정창영 3점! 빅샷 정창영! 오늘 앞선 포지션의 에이스는 이정현이 아닌 유현준과 정창영이네요. 그렇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터뜨리는 정창영의 이 확실한 빅샷이죠. 정말 큰 것을 터뜨린 정창영 탑에서 먼 거리입니다. 자, 쏘지 않았습니다. 한 줄로 날려보내고 이정현! 트리플! 지금 이정현 선수와 정창영 선수의 롤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은 정창영 선수의 아주 부패스가 나왔고요. 이제도 변준영 공을 뺏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수익이 득점 이정현과 함께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최종 스코어 84대 78. 전후반 분명히 엇갈렸던 양팀의 격차. 리그 선수 KCC가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예.